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품이야 매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번갈아 반갑습니다. 명품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일단 월요일 9시에 9시 이 밤에는 명품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보는 거는 다 명품입니다. 뭐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역시 명품이십니다. 자, 이렇게 일단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업이 좀 되잖아요. 이분을요 아주 멀리서부터 오늘 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저희를 행복하게 앞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래나? 마치는 분에게 우리 오늘 선물 하나 주죠.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마치는 분에게. 이뮤니프 선물을. 이뮤니프 선물 한 박스. 오한독이 이뮤니프 한 박스 드리겠대요.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분 자매 같대. 맞아요. 자매 같습니다. 네. 임주빈님이 누구야? 아는 사람이 임주빈? 이뮤니프 물 사장님이래. 어머, 제가요? 어머나, 이걸 맞췄다고 그래야 되나? 안 맞췄다고 그래야 되나? 네, 맞췄습니다. 네. 아우, 찻잔이 보이니까 너무 우리 이쁘게 나온다. 찻잔 때문에. 아, 잘 뒤로 가셨어요. 네. 아, 이쪽에 우리 그립도 열었어요, 오늘. 이 그립도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여기도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명품 닭이 구경하시라고 그립도 열었습니다. 얼마든지 저기 말 거세요. 대답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비나이다님이 이미 축하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주빈님은 이뮤니프 물사장님을 아시는 분 같이 어쩜 이렇게 첫 방에 맞춰버렸지? 우리가 그럼 물이 부족하면 두통이 온다고? 네, 편두통. 편두통. 네. 그래서 어디가 염증이 있다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의 삼투압 현상이 이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물을 마셔주시면 그 염증 수치도 내려가고 피곤함이 없어져요. 근데 그 존스 홉킨스에서 3만 가지가 넘는 질병 중에 10%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90%는 만성 염증. 그 스트레스에 의한 것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도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걸쭉함을 맞고 또 만성 염증도 맞고 스트레스도 좀 완화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셔요. 그리고 차도 많이 마시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물은 안 마시는 거죠. 그러면 찌개가 쫄듯이 피가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는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물의 크기가 또 중요해요. 물은 H2O가 단독 분자 구조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뭉쳐서 물인데 물 크기가 작을수록 그 세포 내 핵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최근까지는 어떤 학설이었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의 영양분과 같이 이온화돼서 수분이 세포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현대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연구를 했는데 물길이 따로 있다, 세포에는. 세포에 물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피터 아그레라는 박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요, 그걸 발견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그 논리에 의하면 신은 가장 생명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길을 내놨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물길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육각수, 분자 구조가 작은 물이어야만이 흡수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물의 그 조건에는 물의 분자 크기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 내핵까지 물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은 물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그 호르몬이나 우리 세포는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물을 빼면 단백질만 남잖아요. 근데 두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다 보관해요? 물에다. 물에다 보관하죠. 네. 물을 빼버리면 두부가 딱딱하게 붙잖아요.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포도 그렇게 그렇고. 근데 우리가 왜 곱창집 같은 데 가서 수분 빼면 곱창이 딱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만 충분히 줘도 굉장히 부드럽게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흔하니까 건강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물을 관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오늘 다기를 같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실 차는 가끔 차처럼 드시고 다기에 물 마시자. 다기에 물 여기다가 물을 이제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큰 병을 놓고 먹는 것보다 여기다 쏟아서 넣고 또 먹고 쏟아 넣고 또 먹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차도 이렇게 큰 잔에다 줄 때보다도 큰 잔에 주면 한 잔을 먹잖아요. 근데 계속 차를 우리면서 조그만 잔에다 주면 홀라당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아쉬워서 또 이렇게 어떠나 뭐 안 주나 그러면 또 보여주면 굉장히 많이 마시겠더라고. 이 다도를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감질나게 해줘야지 사는데 모자라야 많이 먹고 싶어. 그래서 물도 우리는 너무 흔한 나라에 살아가지고 물은 뭐 우물가 가거나 어디 가든 시커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먹게 된 것 같아. 우리 몸에 2.6리터의 물이 있어야 살아요. 하루에. 전부 다? 2.6리터가. 근데 1.5리터는 반드시 마셔줘야 되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 180리터의 물이 돌아야 돼요. 신장을 통과하는 물이 180리터면 큰 드럼통 하나죠. 그런데 하루에 반드시 그 180리터의 물이 돌면서 손실되는 물이 1.5리터는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1.5리터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리터를 채워주려면 그 클라스로 8잔이에요. 딱.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WHO에서 2리터를 마셔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나눠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2리터만 마시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마시는데 그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나눠서 8번을 마셔주는데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마셔버리면 또 전해질 농도가 묽어져서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 미네랄이 충분히 있는 물을 클러스터가 작은 물을 마셔주시면 여러분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혹은 암이 있거나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이 이 상황 자기의 이 질병의 컨디션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봐도 그게 바뀌고요.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핸드폰에 앱이 있어요. 시간마다 물 마시세요라는 앱이. 그래서, 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무슨 앱 제목이 뭐야? 물 주세요야? 물 그 앱이. 네. 그것도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렇게 저희는 직원들이 다 깔려 있는데 이렇게 30분 물 마시기 그러니까 앱에 들어가면 물 마시기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물 마시기라는 앱이 있대요.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나는 잊어먹고 1시간 2시간 물 안 먹는데 얘가 이제 물 먹어라 그러는 거지. 물 마실 시간입니다. 물 마시면 피부가 보기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얘가 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습관이 안 돼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얘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셨으면 눌러주면 하루에 얼만큼 마셨는지가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물을 얼만큼 잘 마시고 있는가는 내 몸을 위해서 이제 소변을 체크해보면 돼요. 소변을 체크해보면 소변 상태가 맑으면 나는 내 몸을 잘 케어하고 있는 거고 너무 짙으면 나는 이미 탈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갈증나서 마시는 물은 이미 나는 삼투압 작용이 불균형인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시는 물이 두 달 뒤에 나의 혈관과 피부의 건강 상태를 그 나타내 결정짓는 거야. 오늘 내가 물을 많이 마셨으면 두 달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일. 아 그런데 피곤함은 바로 없어지죠. 피부는 두 달 뒤에 나타나고. 아 피부는 이제
그 컨디션이나 만성 염증 이런 거는 두 달 뒤에 나타난 거죠. 아, 근데 안타깝게 자꾸 버퍼링이 심하다고 그러시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물 마시기 앱이 있답니다, 여러분. 물 마시기 앱을 받으셔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 마실 시간입니다 하고 뜬대요. 그걸 눌러주면은 저녁 때 이게 오늘 하루 얼마를 마셨는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계속 정기적으로 흡수해 주는 것이 건강에 아주 직결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 말이 계속 버퍼링 지금은 좋아요? 이 미쳤네 버퍼링 왜 이래 나를 어떻게 하라고.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사실 물 먹어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맨날 잊어버리니까 뭐 몰두해서 하다 보면 더 잊어버려. 그리고 녹화 좀 하고 뭐 이러면은 어느 날은 물을 하나도 안 먹고 녹화를 했어. 근데 이제 기침이 나오는 것도 징조의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내가 자꾸 기침 나오면은 물을 마시래요. 허파에서 지금 건조해서 물이 필요하다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헛기침 나오면은 물을 마시라고 해서 내가 아 그것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경고들을 하고 있어. 몸에 뭐가 필요하다 지금 물 마셔야 된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앱이라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아주 습기가 온몸에서 습도가 맞는 아주 보습이 잘 되는 그런 여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닭이 좀 다시 보여주시죠 이제. 네, 일본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물은 어떤 물을 마시면 좋은가요? 네, 물은 아까 뭐 미네랄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드시면 좋고요. 클러스트가 작아서 세포에 들어가기 쉬운 물. 그래서 이게 물마다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크기가 얼마인지. 와, 이 닭이 너무 멋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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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색깔이 너무 멋지네. 그래서 이 앞모습도 이런가? 어머, 아우 색깔 너무 좋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런 모양의 닭인데요. 미녀와 야수 좀 봤네. 와 이쁘다. 난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프롬 어디입니까? 러시아인데. 러시아야. 이제 핸드메이드로. 러시아 문화원에서 이게 선물하는 거야. 아, 안효뚱이님이 이민이프 목 넘김이 좋아요. 그랬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 넘김이 좋아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은 이 분자 크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자 크기가 큰 물은 2리터를 마셔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장한테 무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물을 좀 드세요 라고 하며 나는 신장이 안 좋아서 물을 못 먹어요 라고 하는데 세포 내까지 흡수가 되지 않는 물은 신장에는 독이 되는 거예요. 아, 신장으로 바로 가요 물이?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좋은 물의 조건은 단위가 분자 구조가 작은 클러스터가 작은 물이 좋은 물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균이 없어야 되고 근데 클러스터가 작은 물을 육각수라고 하는데 그런 육각수는 물맛이 좋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충분히 녹아있는 물은 세포 내에 흡수가 되죠. 정말 중요한 거는 미네랄은 물에 녹아있는 거 아니면 흡수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전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일반 음식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전기 자극에 통하지 않아요. 우리 심장의 발작이나 심장이 멈췄을 때 그 칼슘 이온을 주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물이 충분히 있을 때 미네랄이 녹아있을 때 그게 반응이 일어나지 우리 몸속에 물이 없으면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미네랄이 흡수될 수 있는 거는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이 흡수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에 녹아 있는 미네랄이 흡수가 되는 거다. 우리 몸은 전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테스트에 전기 그 테스트를 해보면 정수기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 혹은 파는 물들이 굉장히 전기불이 약하게 뜨는 물이 있어요. 그 미네랄 테스트 수치로 이 물이 얼만큼의 미네랄이 많은가를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마시는 그 2.4%의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가 몸이 유지를 하는데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이라면 우리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통님 지금 앱에 가셔가지고 그립을 다운 받으세요. 그럼 그립을 다운 받으시고 그립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엄청난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쿠폰으로 그립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실 적에 그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만 원권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걸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한번 샀더니 2만 5천 원을 막 쌓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내가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가 오늘 영 일을 못해.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립으로 오십시오. 네. 자 이거는 그러면 러시아 가서 산 게 아니고 러시아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산 거야. 아니 산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거기 가서 뭐 하면 이런 거 선물죠? 친구가 러시아 쪽 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집으로 가라. 근데 이제 뭔가를 해주는데 제가 이런 거 줘야 감동이고 고마울 것 같은데 그래서 고맙게 이거를 저한테 줬어요. 이게 핸드메이드인데 이 꽃송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서 색을 했다는 다 입히고 이파리도 이파리도 하나하나 다 입체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안 떨어지. 아 이건 집에서도 진짜 누가 설거지 해준다면 심장이 뛰는 그 닭이 중에 하나야. 이거 그린 거를 갖고도 지금 심장이 뛰는데 이거 요 끝이라도 이게 요 떨어지면 어떡하겠어. 아우 참 기가 막히게 하기는 했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사람 지문이 있어요. 아 이 꽃잎 여기 끝에 이게 사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한 여기 지문이 지문이 지금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저희는 오늘 아까는 영국에서 온 거, 아까 조금 전에는 일본에서 온 다기를 봤고요. 지금은 러시아에서 온 다기를 구경했습니다. 자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못 보셨죠? 아 저런 닭에는 사기가 힘드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좀 사기가 힘들 것 같아. 이거는 러시아 문화원에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에서 어떤 백화점 이런 데서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 문화원에서 특별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재밌다.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어머 뚜껑에 어머 이게 뚜껑이었어? 네. 어머나 너무 재밌다 이거. 딸들하고 차 마실 때. 딸들하고 마실 때 이거는 이거는 진짜 무슨 옛날 얘기 해주면서 뭐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영화 얘기를 하든지 만화 무슨 영화 얘기를 하든지.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영국이야. 영국. 어머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이 밑에. 이 주전자 밑에도 그림이 있어. 요 주둥이 밑에도 물 나오는 요 밑에도 그림이 있어요.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니었나요? 이게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고 써 있는데 근데 판매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기념품 같은 건가 보지. 그런 데서 나온 기념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위에 보면은 책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런 동화와 관련된 책 네, 그런 거 같아요. 다스릴 수 있는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성염증이 곧 그 만성질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자 크기가 작은 클러스터의 물, 미네랄이 많이 녹아있는 물, 세균이 없는 물. 그런 물을 마시면 우리 혈관에 걸쭉해 있는 혈장의 92%가 물인데 그 물에 그 수분이 촉촉해야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되면 염증이 그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물 다음으로 좋은 게 걷기예요. 걸으면 그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고 걷기를 많이 하면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켜서 산소를 그 적혈구가 산소를 가지고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염증이 빠지고 또 하나는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하라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복식호흡, 우리가 산소 중에 그 호흡으로 산소를 쓸 수 있는 게 21%인데 21%의 산소가 있으면 사람의 이 염증이나 여러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밥을 싸서 집 안에서 먹으면 한 줄 이상 못 먹는데 야외로 나가면 두 줄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게 그렇지. 산소 때문이래요. 산소 때문이래 그게? 어쩐지 야외 나가면 밥이 맛있어. 그리고 엄청 소화도 먹고. 잘 되고 그게 산소 때문인데 복식호흡을 하면 염증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런 말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복식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지. 염증 빠진다는 말을 안 해주니까 복식호흡 힘들어 이런 안 하는 거야. 복식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혹시 이 아랫배 내가 이렇게 쑥 나오게 숨을 들이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시면 아랫배가 들어가죠. 숨을 내쉬면 아랫배가 밖으로 나오죠. 근데 본인이 숨을 들이셨을 때 이 단정까지 안 내려가면 그분은 염분 부족인 거예요. 자기가 몸에 이 자기는 물을 못 마셔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는 차만 마셔요, 음료수를 마셔요, 그러니까 물에 뭘 타야 마셔요 이런 분은 자기 몸에 염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소금을 조금 드시면 물이 굉장히 잘 넘어가요. 우리가 0.9% 염도라며 바닷물과 같은. 그래서 오히려 맹물을 많이 먹으면 더 힘이 들더라고요. 맹물을 많이 먹으면 심장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사님이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우리는 0.9%의 소금물 양수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한테 약을 주면 그 물고기가 살아나냐. 절대 못 산다. 물을 갈아주면 그 물고기는 살아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을 마셔주면 회복이 되는데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물 마시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약 팔아야 되니까. 전부 약장수만 있지. 물장수는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그 발명가 에디슨이 그랬어요. 앞으로 후손들은 공기와 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100년 전에 그랬거든요. 해안이 엄청난 거지. 근데 아직도 모르나 봐. 사람들 전부 약으로 고치려고만 그러잖아. 그런데 본인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고 두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은 물을 꼭 드셔보세요. 왜냐면 통증이 있다는 건 우리 몸의 삼투압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나 힘들다고. 근데 물을 드시면서 내 몸의 삼투압 밸런스를 맞추고 또 염증 수치를 낮추고 그 혈액이 잘 돌게 하면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러면 물을 먹을 때 소금을 같이 넣어서 먹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지. 이거를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적절한 미네랄, 그러니까 소금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람들은 지금 세뇌가 돼 있어요. 현대의학에.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사실 싱겁게 먹으면 우리의 염증 수치는 올라가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많은 게 생겨요. 그러나 제약회사는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원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그 독일에 가보면 소세지 짜서 못 먹어요. 빵도 짜요. 근데 한국의 신안에 가면 소금 박물관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소금 신안 박물관인데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벽에 크게 돼 있어요. 소금이 그 건강에 해롭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독일인이고 독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짜게 먹는다. 원래 이 한국의 선조들이 먹던 식의 그런 염장 음식이 우리의 피를 맑게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그 인스턴트를 먹으면서 소금을 먹지 않아서 피가 썩는 거다. 그래서 내가 물이 당기지 않는다.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루에 사람은 누구나 1.5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물이 당기지 않는다는 거는 내 몸에 그만큼의 염분이 없기 때문에 물이 당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식사를 염도 있게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임시 방편으로 물에 1티스푼의 소금이라도 타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메드라는 제약회사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환자분들에게 물에다 소금을 타서 마시라고 권해줘요. 그래서 그분의 제품에는 약이지만 또 소금도 팔아요. 그만큼 소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본인의 식사가 자기가 하루에 1.5 정도의 소금을 그 1.5 정도의 물을 못 마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염도가 낮은 거니까 소금을 좀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뮤니폼 물을 1.5리터를 만들었는데 최소 그 한 병 정도는 하루에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리터 한 병. 예. 우리 오늘 여기 다 이제 스텝이 여러 번 와 계시는데 전부 모자를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계속 우스워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 지금 모자 쓴 모습. 저도 원래는 모자를 쓰고 오지 않았는데 제 모자 씌우고 지금 요즘은 이제 물을 이제 정말 저는 차 좋아했었는데 차는 끊은 지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 저도 예전에 이 물에 대해서 그 벤맹겔리지 박사 책을 읽고 나서는 아 차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왜냐면 차를 먹고 나면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이 안 맥히더라고. 맞아. 그래서 차를 안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됐고 커피나 이런 데 이제 누가 어디서 커피 마실래 그러면 물 주세요 하고 일부러 그러고 물을 마셨었어. 그랬더니 이번에 검사하니까 내가 수분이 많았죠. 네, 몸에 수분이 많다고 이제. 옛날에 이제 건조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물 먹는 거 사실 뭐 이런 차 마시는 게 더 비싸요. 물 마시는 거보다 훨 비싸요. 그러니까 좋은 물을 계속해서 드시면은 차 마시고 싶은 생각도 안 들거니야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으실 수 있든가 있습니다. 제 머리를 다 뭐 모자도 쥔 잘 만나야 된다고요. 아, 네, 뭐. 바이올렛 빛 모자가 멋있다고요? 네. 뭐, 이게 사실은. 근데 올해 나는 워낙에 이거를 좋아했었어. 근데,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내가 처음 사가지고 온 모자가 이 색깔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짙은 자줏빛의 모자인데, 그거를 한 20년을 썼어요. 일본에서 사가져가지고서는. 어느 날 보고 잊어버린 거야. 그 모자를 어디다 벗어놓고 이제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 베레모를 살라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게 베레모 사이즈가 나는 하여튼 안 맞더라. 이게 좀 작아도 좀 웃기고 약간 내 머리보다 약간 이게 큰 듯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이번에 자라에 갔는데 이게 있는 거야. 깔별로 다 사고 싶을 정도로 한 3개 그러니까 네 개 색깔이 있는데 내가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냥 이게 작으면 얼굴이 커 보이고 그럼요. 이거 잘못하면은 어떤 너무 크면 이게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되게 웃기거든. 근데 이게 적당한 힘이 있어 여러분들. 근데 내가 또 이번에 보니까 또 베레모가 올해 유행이래 또. 그래서 내가 근데 옛날부터 좋아했었었지 뭐 꼭 유행이라서 쓴 건 그 아닌데 퍼플과 이 바이올렛이 맞으니까 너무 이거 어젯밤부터 연구한 거야. 깔맞춤 하려고. 어젯밤부터 연구해가지고 오늘 코스트코에서 샀어. 드디어 발견했죠. 너무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데 그러면 굳이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뮤니프 물은 어떻게 다르며 우리가 왜 이뮤니프 물을 먹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한국에 있는 물 중에서 이 검증된 그 분자 크기가 가장 작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그 미네랄이 함량이 가장 높아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이거는 어떤 약이 아닌데 저희 그 후기나 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본인은 당뇨가 있었는데 물만 마셨을 뿐인데 내가 왜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뮤니프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의 조건이 클러스터가 작고 미네랄이 이렇게 많으면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물은 그 육각수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단맛이 나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이 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어떤 또 회사가 안반수를 또 이렇게 좋은 질의 물을 그분도 또한 이런 아주 작은 클러스터나 이런 미네랄이 이 정도 돼 있는 물이라면 그거 드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물로서는 이게 유일하니까 이걸 드시라고 권하는 거고 또 이 좋은 물을 담는 용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아주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은 힘을 가했을 때 이렇게 찌그러지면 그 크랙 사이에서 미세플라스틱이나 과부라 화합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힘을 줘도 그렇게 구겨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해롭지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플라스틱은 햇볕을 투과하면 여기에서 그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이나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이 이뮤니프는 이 아웃박스가 바깥에 쌓은 박스가 굉장히 두꺼운 박스로 햇볕을 차단해요. 그리고 생산된 지 한 달 이내에 물을 원하는 날짜에 대구로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그 이자로 시작하는 물이 미네랄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칼슘의 미네랄만 많아요. 마그네슘의 배합비가 맞아야 우리 뼈에 그 저장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예민하고 현대인들이 힘든데 그게 왜 그렇게 현대인들이 힘드냐면 마그네슘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있어야 혈관의 이완 수축을 많이 도와주고 또 그 대사질환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이사의 그 물은 최소한 6개월은 걸리거든요. 한국까지 들어오는데. 그래도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선한 물을 또 클러스터가 작고 안전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실 거면 이뮤니프를 드셔라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공장 그 자체 공장 시설을 증설을 하면서 소비자가를 장기로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내렸어요. 올린 게 아니라 내렸어. 네. 왜냐면 뭐 단품으로 구매해 드시는 분들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원가 그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을 정기적으로 구매해서 드실 분들에게는 회사가 좀 고통을 같이 소비자하고 진다는 의미에서 최종 소비자가는 장기로 드시는 분들 거는 좀 내리고 그냥 단품으로 드시는 분들 거는 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두 달 정도 드셔보시면 컨디션이 다른 물건 다르고 또 흡수율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뮤니프 물이 이제 원수가 중요한데 네. 그러면 이거는 원수에서 바로 뽑아서 소비자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안반수고요. 200m 안반수에 어떤 그 뭐 끓인다거나 어떤 그 역삼투합으로 거른다거나 이런 과정 전혀 없이 그러니까 국가의 스마트 해썹에서 그 요구하는 그 퀄리티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거쳐서 FDA하고 NSF의 그 천연 미네랄 물을 통과만 시켜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찾아보시면 대부분 그 혼합 음료라고 하면서 저희 같이 만든 물은 없어요. 한국에도. 아까 NS볼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건 어떤 NSF볼은 네. 미국 수질 안전 관리국에서 그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저희 볼밖에 없어요. 인정받은 게. NSF볼에서 인정을 받았 NSF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수질에 대해서는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해요. 그래서 천연의 미네랄을 그 볼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드셔보시면 이 보통은 이제 표현하기를 이 흡수율을 좋다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목넘김이 좋다, 부드럽다라고 표현하시는데 2리터의 다른 물을 드시는 거는
흡수율과는 전혀 무관해요. 분자 크기가 크고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내에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민이프는 정말 차별화된 물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로얄 알버츠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로얄 알버츠 하면은 2006년도에 로얄 알버츠가 100주년 됐다고 해서 기념으로 그때부터 이제 출시된 거예요. 2006년도에. 문양이 다른 거야? 아니면 모양이 다른 거야? 100주년 기념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회사 설립 100주년으로 이제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름이 100주년이에요. 이름이 100주년이야? 안정감을 주는 컬러라고 할까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안에 꽃, 이렇게 안에 꽃이, 꽃잎이 있고 그리고 요 차자는 이거랑 세트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게 얘 그러니까 컬러별로 있는데 세트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똑같은 컬러가 아니고 로얄 알버트라고 써 있는데 로얄 알버트라고 써 있는데 역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로얄 알버트입니다. 네, 본 차이나라고 써 있고. 오 감독님하고 오미연세님, 셰리프대 물개님, 아유 참 입안에 혀같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개님 다음주에 한번 오실래요? 베레모래, 베레모. 오늘 베레모 모임입니다. 물개님이 아까 모자 많으시다 그랬나? 아, 통님이 많으시다 그랬나? 통님이 오시게 돼가지고. 통님 한번 모시고 물개님 한번 모셔서. 물개님의 명품을 구경하고 통님의 모자를 모자. 구경하고 자 구경시켜 주실 분들 다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또 스토리들이 있어. 이 모자는 살 적에는 어땠고 뭐 누구랑 갔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스토리들을 듣다 보면은 인생 얘기도 나오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우리의 소재거리지. 어쨌든 월요일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목요일날 다시 4시에 뵙겠습니다. 네? 뭐죠? 목요일날?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명주 이불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명주 이불 언제 나오냐고 질문이 많아서 커뮤니티에 올렸으니까 커뮤니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4시 명주 이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이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